네, 안녕하세요. 두이차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주입니다. 아, 오늘은 자바 입출력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자바에서 입출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바는 입출력이 스트림이라는 입출력용 스트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우리 13장에서 배웠던 스트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로 읽고 쓰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객체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입출력 스트림을 공부를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잘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클래스가 워낙에 많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약간 이제 기존에 우리가 썼던 프로그래밍 방식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같은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는 이제 쓰는 것만 했죠. 시스템.out으로 계속 쓰기만 했는데, 이제 입력받는 것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파일에도 써보시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자체를 세이브했다가 다시 그대로 읽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직렬화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트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3장에서 배웠던 스트림은 그 연산을 하기 위한 객체의 어떤 일정한 연산을 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 얘는 그 자료를 어떤 곳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쓰거나 하기 위한 그런 입출력 객체입니다. 다양한 이제 입출력이라는 건 다양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디바이스마다 다른 입출력을 구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호환성이 떨어지겠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기다 만든 프로그램 다르고 저기 만든 프로그램 다르고, 그러면 굉장히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가상 통로라는 버추얼 패스라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가상 통로가 있어서 일로 자료가 흘러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료가 흘러 나가는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과 같다고, 자료가 흘러다닌 게 물의 흐름과 같다고 해서 네트워크에 쓰는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제 입력받는 것과 출력받는 어떤 출력되는 어떤 그 목적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읽어드리는 거, 아니면 쓰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마치 추사화가 돼서 어떤 그 입력이건 어떤 출력이건 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 입출력이 구현되는 곳을 보시면, 파일 IO라든가,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든가, 메모리 네트워크, 뭐, 그 다음에 뭐, 소켓 통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모두 입출력이 일어나고, 입출력은 14장에서 배웠던 예외 처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4장에서 그 우리가 예외를 배웠는데, 그게 지금 이제 입출력에서 같이 이제 코드에서 돌아갈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앞에서 스트림의 종류, 스트림 클래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어떤 스트림이 있을 때그 스트림 클래스 이름에서 우리가 얘가 하는 일이 뭔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입력받는 스트림하고 출력받는 스트림은 달라요. 그 입출력을 동시에 하는 스트림은 없습니다. 어떤 스트림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입력용이거나 아니면 출력용이에요. 그리고 자료의 종류로 구분해서 보시면, 바이트를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거나 아니면 문자 단위로 읽고 쓰는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이트씩 읽고 한 바이트씩 쓰는 스트림이 있고요. 그러니까 멀티바이트를, 그러니까 읽어서 문자 인코딩 방식에 맞게 멀티바이트 방식으로 읽어드리고 멀티바이트 방식으로 쓰게 하는 문자 스트림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구분되는 거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구분된다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어떤 스트림은 그 입력을 받는 소스나 아니면 출력을 할 타겟에 직접 생성이 돼서 거기서 읽고 쓰는 기능을 하는 스트림이 있고요. 어떤 스트림들은, 그건 이제 기반 스트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스트림들은 기반 스트림이고,
이제 보조 스트림이라는 거는 읽고 쓰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소스나 타겟,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그 목적지로부터 읽거나 쓸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원래 있는 스트림한테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가령 원래 있는 스트림은 바이트 한 바이트씩 읽는다고 했을 때 멀티바이트를 읽을 수, 그러니까 여러 바이트를 한꺼번에 읽을 수 있도록 버퍼링을 제공해 준다라든가, 이미 스트림이 바이트 단위로 읽고 있는데 그 스트림을 문자로 변환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해 주는 스트림이 있거든요. 이런 스트림을 이제 보조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는 하나의 스트림이 있다면 그 스트림이 입력용이거나 출력용이거나 문자용이거나 바이트용이거나 아니면 기반 스트림이나 보조 스트림이거나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스트림 클래스는 입출력 스트림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만 봐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조 스트림을 쓰는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코딩할 때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랑 같이 보시면서 천천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 입력 스트림하고 출력 스트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 클래스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차차 쓰시면서 하나하나 써볼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거는 입력 스트림하고 출력 스트림을 동시에 쓰진 않는다라는 거. C 언어 같은 경우는요, 파일을 오픈을 해서 리드 라이트 모드로 동시에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고 쓰고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자바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용도로 쓸 수가 있지만, 자바는 입출력을 동시에 하는 스트림은 없습니다. 없고요. 맨 나중에 랜덤 억세스 파일이라고 해서 그 클래스는 스트림 클래스가 아니고 이제 그 입출력 동시에 이제 억세스 파일을 이제 억세스를 해서 파일용으로 입출력을 동시에 할수 있는 클래스가 하나 있다라는 거. 예. 뭐 이제 일반적으로 입력과 출력 스트림은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문자 단위의 스트림하고 바이트 단위의 스트림하고 문자 단위의 스트림 따로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원래 읽고 쓰는 스트림은 이제 읽고 쓰는 기능이 있는 스트림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스트림인데, 그래서 이 보조 스트림들은 혼자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못 돌아가고 반드시 콘스트럭터에 다른 스트림을 생성자에 포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포함되는 다른 생성자에 포함되는 다른 스트림이 기반 스트림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보조 스트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말로 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른 코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먼저 이제 표준 입출력처 문다 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쓴건 시스템.out이죠. 시스템 클래스가 있고요. 시스템 클래스에 스태틱으로 out, in, error 이렇게 세 개의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System.out이라고 쓴 거는 얘를 가져다 썼고요. 보시다시피 Static 멤버지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New 하지 않고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입력을 하는 System.in하고, 그다음에 Error는 우리가 출력용 중에 이제 빨간 줄로 표시되는 게 Error입니다. In을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15장이고, 패키지 스트림이라고 하나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패키지 스트림 점 인풋 스트림. 네,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고요. 이걸 만약에 이제 계층 구조로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패키지 리프레젠 하이라키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해서 클래스 다른 그 클래스들을 넣으면 이게 하이러키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클래스 하시고 시스템인 테스트 메인 넣으시고요. 위시 하신 다음에
쓰고라고 하죠. 쓰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제가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system.in을 보시면 여기에 무슨 메서드가 있냐면 read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리드 메서드가 총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 바이트를 읽는 메서드고요. 이 반환값이 int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바이트 어레이를 한꺼번에 읽는 바이트 어레이 단위로 읽는 것이 있고 바이트 어레이의 특정 오프셋의 랭스만큼만 읽어오는 게 있고 바이트 어레이를 읽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얼마큼 띈 거에 어느 정도의 랭스만큼만 꺼내오는 게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리드 예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int i 이렇게 봤죠. system.out.print i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스템인 read에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exception을 걸라고 이렇게 해놨죠. exception을 걸었고요. 여기 i가 값이 없는데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일단 0으로 시켜주겠습니다. 자, 수행을 해볼까요? 런 하시면 여기 빨간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A라고 쓰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97 이렇게 ASCII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캐릭터라고 이렇게 하면 런을 하면 A라고 쓰면 A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잘 읽어드리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제 exception 처리를 해야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쓰지 말고 여러 개를 쓰고 엔터를 누르세요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읽을 수는 없고 이제 계속 읽어야겠죠? 그래서 while를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읽게 되면 이제 내가 읽은 이 i 값이 이 반환값이잖아요? 이 반환값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엔터를 제가 누르라고 했으니까 뭐가 아닌 동안 뉴라인이 아닌 동안 쭉 읽는 거예요. 그죠? 네, 계속 읽고 예, 땡땡을 누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읽고 나서 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여기서 출력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런 해볼까요? 런 해보시면 여러 개를 쓰고 엔터를 누르세요. 제가 여기까지 써도 이제 계속 빨간 콘솔 창에 이제 스레드가 돌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요. 여기다가 내가 엔터하면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나오는데 프린트 라인 LN이 이제 뉴라인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갔고요. 이거를 지우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엔터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2는 한 바이트씩 읽어드리는 거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읽어드리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스캐너 클래스를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인 클래스보다 스캐너 클래스를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시스템인은 바이트 단위로 읽는 거라서 한글 같은 거를 읽을 때 또 이제 변환을 다른 스트림으로 이제 그 데코레이터 보조 스트림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일단 생성자에 여러 요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로부터 읽을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시스템인이 인풋 스트림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인 스트림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림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모든 인풋 스트림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링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생성자, 그러니까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료를 읽을 수 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읽는 자료에 대한 메서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시스템 인 같은 경우는 read로 읽죠. 그래서 read를 읽어서 이제 캐릭터를 읽어도 int로 반환이 되는데 얘는 내가 불리언으로도 읽을 수 있고 바이트, 뭐 int 이렇게 쭉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 스캐너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new 해서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others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스캐너 테스트 하시고 메인 이씨 그다음에 스캐너를 이제 만드는데 스캐너 객체를 콘스트럭터에다 뭐를 넣을 것이냐? 이제 그 표준 입출력에서 읽을게요. 그래서 시스템 인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 유틸에 있거든요. 스캐너는 이제 여기서 읽을 거고요. 자, 이제 이름을 한번 읽어볼게요. 스캐너에 next line 얘를 읽으시면 한 줄을 읽어요. u 라인까지 읽고 그다음에 int 해서 num equal scanner next int 하면 하나의 번호를 읽을 겁니다. 너 정수를 그래서 print line 해서 이름 그리고 number 출력 해볼까요? 예, 네. 원래는 뭐 이름을 넣으세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런 하시면 이제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박, 뭐 박은종 이렇게 하고 1, 2, 3, 4, 5, 5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한 줄을 뭐한 줄을 읽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정수를 읽는다든가, 뭐, 불리는 읽는다든가, 이럴 때, 이제, 스캐너 쓰시면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이거 많이 써요. 많이 쓰고요. 스캐너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딜리미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뭐, 스페이스라든가, 뭐, 쉼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자로 둬서, 이렇게 딜리미터로 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콘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테스트는 안 해볼게요. 이클립스와는 연동이 안 되고요. 이제 코맨드 창에서 여기 우리가 가끔 써봤던 CMD 옛날 도스 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여기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도 이제 커맨드 창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이런 클래스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트 단위 스트림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제 여러 스트림이 있는데 파일 스트림부터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스트림을 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시스템 인과 같이 똑같은 인풋 스트림에서 이네리턴스를 받은 스트림들이고 여기 보시면 읽는 거, 한 바이트 읽는 거, 버퍼 단위로 읽는 거, 버퍼의 옵셋의 랭스만큼 읽는 거, 이렇게 이제 메서드들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직접 써보지요. 여기서 클래스 하시고, 파일 인풋, 스트림, 테스트. 파일, 인풋, 스트림, new 파일, 인풋, 스트림 하시고요. 여기다 이제 파일 네임을 쓰는데 input.txt라고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 똑같이 한 바이트씩 읽어요. 그래서 fis.read 얘를 하면 한 바이트씩 읽는데 읽는 거를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system.out.println 해서 한세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읽으면은 읽어서 이제 여기다가 네, 여기다 하나 둘세개 읽으면 여기 이제 exception 처리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try catch를 걸 건데 얘는 file not found exception이고요. read 때는 io exception이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file not found가 io exception의 하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거시고 여기다가
캐치 그 다음에 IO exception 이렇게 걸면 이제 다 이렇게 같이 걸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 exception 출력을 하시고 다 쓰셨으면 close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때 쓰는 게 이제 finally라고 말씀을 드렸고 fison close 이렇게 하려고 해서 보니 요 블럭 안에다가 얘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가 요 밑에서 안 보여요. 이 변수가 이 블럭 안에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선언을 해주고 FIS를 여기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lose를 하는데 close 할 때도 exception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surround try catch 해주시고 얘는 trace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이 길게 나와서 당황하시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end를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어디서 읽으라고 했냐면 input.txt에서 읽으라고 했는데 보시면 input.txt에서 읽으라고 했는데 input.txt라는 파일이 지금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에러가 떨어질 겁니다. 런 해보시면 아이고 잠시만요. 아까 스캐너 클래스가 돌아갔어요. 다시 런 해보시면 네, 에러가 났죠? 네, 두 개의 에러가 났는데 하나는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에러는 어디서 났냐면 여기서 났습니다. 여기서 났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이 발생을 해서 null 포인트예요. null인 상태에서 지금 exception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얘를 null로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null이 생성이 안 됐는데 네, 널로 해서 이 FIX가 생성이 안 되는데 여기서 close를 때리니까 null 포인트 exception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end가 안 찍혔냐면 null 포인트 exception은 여기서 캐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냥 죽은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거 캐치를 하시려면 여기다가 한 번 더 null 포인트 exception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null 포인트 exception은 여기서 걸리겠죠. 예, 다시 런을 해보시면 예, 하나는 여기서 나온 exception이고 하나는 여기서 나온 exception이고 그 다음에 end가 찍혔죠. 이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끝까지 수행이 됐지만 exception에서 다 이제 에러는 핸들링이 됐고 끝까지 수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아까 이게 없는 경우는 exception이 핸들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IO exception에서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VM으로 넘어가서 이제 죽은 거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엔드가 안 찍히죠, 이 상태에서는. 예. 그러면은 모든 exception을 다 걸어야 되냐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정 모르시겠으면 저번에 한 것처럼 exception으로 이렇게 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잡힙니다. 근데 항상 그 exception으로 다 걸면은 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에러일 때는 로그를 남기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null point exception은 runtime exception이라서 딱히 컴파일러에 의해서 디텍션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캐치해서 걸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읽을 수가 없죠. 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서 찾냐면 프로젝트 파일 밑에서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가 파일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파일하고 input.txt라고 한 다음에 a, b, c 이렇게 세 개만 쓰고 세이브 해볼까요? 그럼 여기 input.txt가 여기 챕터 15 밑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나서 run을 해보시면 네. 65, 66, 67 하고 end 이렇게 하나씩 찍혔죠. 익셉션 하나도 없이 이렇게 찍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얘네들을 각각 캐릭터로 캐스팅을 하시게 되면
U라인을 했는데 U라인을 한번 이거 빼볼까요? 네, 라인 피드 되는 부분을 프린트 라인 LN을 빼시면 ABC 이렇게 찍히죠. END까지 이렇게 찍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이 있는데 파일의 끝까지 읽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Y를 넣으시면 되고 이제 FIS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아니죠. FIS로 생성을 하고 while 한 다음에 i equal 여기 read하는 부분이 있죠? fis.read 이렇게 읽으시고 자 파일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뭐를 반환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the next return type이 the next byte of data while minus 1 이렇게 돼 있죠. minus 2를 반환합니다. end of the file.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return 값을 여기서 잘 이런 다큐멘트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minus 1이 아닐 때까지 쭉 읽으시면 돼요. i가 i를 정해주지 않았네요. i 는 0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system out.print line에서 뭐를 찍냐면 i를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run을 해봅시다. 그러면 abc가 그대로 찍히죠. 끝까지 찍히고 그 다음에 end 얘가 찍힌 거죠. 이렇게 안 보여도 되니까 abc 그래서 input에 쓰인 거가 이렇게 그대로 찍히고요. 더 많이 쓰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되느냐? 네, 다 깨져서 나오죠. 다 깨지는 이유는 얘는 바이트 단위로 읽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예, 네. 뭐를 읽을 수가 없냐면 한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는 문자는 리더로 읽으시는 게 편해요. 읽으시면 됩니다. 파일 리더 이렇게 읽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파일 리더로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네, 선언된 거. 이렇게 해서 파일 리더를 읽게 되시면 문자 인코딩대로 읽어요. 여기 파일 리더에다가 여러 가지 콘스트럭터가 있는데 뒤에 캐릭터 셋을 넣을 수도 있어요. 무슨 캐릭터 셋으로 문자 셋으로 읽고 싶으냐를 넣을 수도 있는데 문자 셋을 안 넣으시면 디폴트 캐릭터 셋으로 읽게 됩니다. 얘는 이제 UTF-8로 읽죠? 그래서 런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문자를 읽었을 때는 이렇게 한글이 안 깨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자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더가 뒤에 붙으면 입력 스트림이고 파일이죠. 파일부터 읽어드리는 스트림이죠. 네, 기본 스트림으로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바이트씩 읽는 거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레이 단위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버퍼, 바이트 버퍼를 두고 그 바이트 버퍼 크기만큼 한꺼번에 읽어오시면 훨씬 빨리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트가 반환되는데 얘는 읽은 자료의 바이트 수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while input stream test 2 하시고 main 넣으시고 finish 이게 교재에 있는 거랑 파일 네임은 좀 실습하는 내용은 조금 실습하는 파일 네임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GitHub에서 받으신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하시면 돼요. file input stream input 2.txt 어디서 읽냐면 input.txt라는 파일에서 읽고 자 파일 input stream 요 구문이 뭐예요? 예 그거지요? 예
try with resources. 예, 그 구문이고, 여기서 exception, 빨라 found exception을 처리를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exception, 여기 try 했으니까, 빨라 found,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그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근데 읽으면, IO exception으로 그냥 다, IO exception이 상위 exception이니까 읽을 때또 IO exception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close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보면, tried resources라고 해서 auto closable interface를 구현을 했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닫힌다고 했죠? 그 try가 끝나건 exception으로 빠지건 간에 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exception에 했고요. write array vs new 한 10개짜리를 이렇게 생성을 해볼게요. 10개만 하고 이제 읽어드리니까 i 한 다음에 while 해서 i는 fis.read 하는데 어디서 이제 bs에다가 읽어라. 버퍼에다가 읽으라는 거고. 이게 뭐가 아닐 때까지 읽으냐면, not equal, else in. 일 때까지 읽어라.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인스트 for로 해서, bs. 그죠? 바이트. b 땡 bs 이렇게 해서 캐릭터형으로 해가지고 b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파일의 끝까지 읽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input2.txt가 필요하니까 요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input2.txt로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나서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예. 총 이제 26자죠, 알파벳이. 자, 요렇게 했고, 한번 런을 해볼게요. 런 해보시면, 프린트라고 하고, 이렇게 한 버퍼를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서, 이렇게 이제 버퍼 하나 출력하고 나면, 여기다가, 한 줄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런 해보시면, 자, 10개씩 읽었죠?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G, H, I, J까지가 10개고, K, L, M, N, O, P, Q, R, S, T까지가 10개고, V, W, X, Y, Z까지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6개지요. 근데 나머지 위에서 읽었던 요 10개의 버퍼 중에 요만큼은 덮어졌고, 새로 읽어서, 요만큼은 가비지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유는 그냥 버퍼를 통째로 이렇게 출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요게 몇 개를 읽었는지의 반환 값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J를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J는 0부터 J가 I보다 작은 동안, 읽은 것보다 작은 동안, J를 뿔뿔 하면서 뭐를 출력을 하냐면 BS의 J번째를 이렇게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를 다 출력하라는 게 아니라 읽은 개수만큼만 출력을 하겠죠. 다시 런을 해보시면 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API를 쓸 때, 메서드 같은 거를 쓸 때, 이제 다큐멘트를 잘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반환 값을, 이용하는 거. 왜 가비지가 남았냐? 이제 당연히 남죠. 10개씩 읽었으니까 그 전에 읽었던 가비지가 남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버리고 나머지만 쓰려면 이런 식으로 요 i 값 읽은 개수를 지금 읽은 개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파일을 읽는 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키지 output string 만드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input stream에 대해서 바이트 배열로 읽었을 때 예, 모습이죠. 말씀드렸듯이 10개의 배열에 이렇게 차례차례 읽다가 이제 요거는 6개만 읽었는데 10개를 통째로 출력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다 나왔었고요. 6개만 이렇게 나오시면 나오게끔 읽은 개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웃스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이제 파일 아웃스트림, 파일로 파일에다가 출력하는 거를 보실 텐데 write 쓰는 거지요. 한 바이트 쓰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트 배열로 쓰시는 방법이 있고 바이트 배열을 쓰시는데 일정한 옵셋을 떨어뜨리고 특정 랭스만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는 아까 read랑 이제 좀 대응되는 이런 메서드들이고 flush라는 게 있어요. flush가 우리 화장실 가면 물 내리는 게 flush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출력을 할 때는 바로바로 출력이 하는 게 입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출력용 버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시스템 안에서 쓰는 버퍼고 우리가 프로그램 쓰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이 버퍼가 어느 정도 차야지 이제 출력이 되는데 버퍼가 차지 않아도 데이터를 이제 뭐 네트워크나 파일에다가 이제 무조건 써라 라고 하고 싶으면 이 플러시를 부르시면 되고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보낸다 전송할 때 이제 플러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를 부르게 되면 클로즈에서 이제 플러시가 자동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 할 때는 닫을 때는 모든 리소스가 라이팅이 된다는 거 예, 보시면 되고 저랑 같이 파일 아웃스트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하시고 파일 output stream test. 인풋 스트림하고 차이는요, 라이팅 할 때는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생성해줘요. 그래서 try 하고 파일 output stream with equal new file output stream. 네, IO exception 그냥 처리할게요. 이게 자바 8인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야 되고 혹시 자바 9이나 자바 10을 쓰시는 분들은 output.txt 파일 이름 여기다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fos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ried resources 구문이 이게 향상이 돼서 이 안 아니라 밖에서 선언한 애도 이제 여기 안에 변수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우린 자바 8 기반으로 제가 하고 있죠. 책을 쓸 때는 자바 10 기반으로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코드도 자바 10에서 돌리시면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유료화 정책에 의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지금 자바 8까지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걸로 기준으로 하고요. fos write 해서 65 여기 write 보시면 int를 쓰게 돼 있어요. 그죠? 66, 67. 한 다음에 이제 close 안에서도 되죠? 그리고 exception 발생하시면 약속하면 system.out.println 2 출력하고 이게 쓰는 거기 때문에 콘솔 창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뭐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end 하나 쓰겠습니다. 런 하시면 end 이렇게 됐죠? 그럼 잘 수행이 된 것이고
파일은 어디 있나요? 파일을 찾으시려면 여기 가셔서 리프레시를 한번 눌러주세요. F5 아니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에서 리프레시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열어보시면 ABC 이렇게 찍혔죠? 이게 이제 왜 ABC라고 찍혔냐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이 숫자의 아스키 값에 대응되는 문자로 파일에 찍어줘요. 저는 65를 그대로 찍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이제 나중에 다른 거를 쓰셔야 됩니다. 다른 스트림을. 그래서 지금 어떤 아스키 값을 내가 쓰게 되면 그에 대응되는 캐릭터 셋의 문자가 출력이 된다 라는 거. write 함수를 써봤고요. 여기다가 버퍼를 쓰는 거를 한번 써볼까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이렇게 런하면 또 썼죠? 열어보면 ABC예요. 이거를, 이게 계속 오버라이트가 됩니다. 이 덮어 쓰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얘를 연결해서 쓰시고 싶으면 여기다 true라고 쓰시면 돼요. 디폴트 값은 false입니다. 그래서 false인 경우는 계속 파일 위에다가 오버라이트를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append를 해요. 이렇게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쓸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뒤에 요 매개 변수를 true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나는 여기다가 여기 위에 제가 요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버퍼 new 바이트 26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했냐면 바이트 데이터 6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넣을 거예요. 넣고 INTI는 0부터 I가 BS의 랭스보다 작은 동안 I를 뿔뿔 하면서 이제 BS의 I번째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데이터를 넣고요. 뿔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데이터가 65, 그 다음에 66, 67, 68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가 write를 할 건데 fs.write write에 보시면 여기 버퍼를 몽땅 쓰는 게 있죠? 여기다 bs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해보시면 end라고 나왔고 output.txt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가보면 아이고 연결을 해서 보기가 싫으네요. output2.txt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true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런 해보시면 여기다가 fo 리프레시 하면 output2.txt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시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잘 쓰인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썼던 API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또 write 중에 버퍼에 특정 위치에 어떤 length만큼만 써라 이렇게 하면 0, 1, 2, A, B, C네요. 그죠? C부터 10개만 써라라는 거죠. 요 3번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런 해보시면 네, 끝났고 여기다가 F 리프레시 해서 얘를 보시면 C부터 딱 10개만 쓰였죠. 예, 그래서 이런 write 하는 메서드를 같이 파일에다 써보는 메서드를 활용해 봤습니다. outstream 중에 이제 파일 하는 거, 배열로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하는 내부적으로 출력 버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낼 때 close를 하면 이제 닫는 거잖아요. 스트림을 닫으면 당연히 플러시가 되면서 스트림이 되고요. 근데 내가 닫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비워야겠다. 뭐 내가 채팅을 하고 엔터 하면은 그때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플러시를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단위 스트림 얘기했는데 이제 파일 리더
그다음에 다른 리더들은 저랑 조금 이따 볼 거고, 파일 리더는 아까 저랑 같이 잠깐 보셨죠? 여기 파일 인풋 테스트 할때 리더로 읽으시면 문자 단위로 읽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읽어보셨고, 읽는 거는 이렇게 리더를 읽어서 읽으면 아까 한글까지 다 읽어진다라는 거 저랑 보셨으니까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스트림의 패키지 라이터 클래스 파일 라이터 테스트 메인 드시고 피시 그러면 이제 쓰시는데 쓰는 거는 아까 라이트 스트림하고 비슷해요. 파일 라이트에서 트라이 해서 요 안에다가 파일 라이터 fw equal new 파일 라이터 하고 어디다가 쓸 거냐? 라이터.txt 여기다 쓰겠다. 이렇게 하고 쓰시면 되고 캐치 아까처럼 IO exception 처리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쓰는 거를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볼까요? fw.write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쓰는 애를 여기 보시면 이게 문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자, 스트링도 쓸수 있어요. 스트링도 쓸수 있고 문자 캐릭터 셋도 캐릭터 하나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배열도 쓸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캐릭터 하나 A 이렇게 써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true라고 쓰면 이제 계속 어펜드가 됩니다. 캐릭터 배열 있네요, 그죠? 그래서 ch 이렇게 이제 배열 하나 만들어 놔보고, 그래서 fw write cbuf라고 하시다. 버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죠. 여기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니까 스트링도 쓸 수가 있어요. 라이트에 그죠? 그래서 스트링 안녕 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여기서 fw.write에서 아까 있는 cbuf에 뭐첫 번째부터 두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게 스트링 값은 그냥도 찍히잖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한번 찍혀볼게요. 런 해보시면 여기 엔드 뒤에 아무것도 안 써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여기 FO 이렇게 write.txt 쓰였고 그러면 ABCD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나온 거를 보시면 ABCD까지 찍고 안녕하세요 찍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에 두개 CD 찍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CD 이렇게 찍혔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해서 한글도 자연스럽게 찍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찍고 싶다 그러면 스트링으로 해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숫자를 찍고 싶으면 데이터 인풋 스트림하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자 단위 read, write 클래스를 받고 이제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보조 스트림은
예, 다음 동영상에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